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9월이 됐으니까 가을 느낌이 조금 나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저녁엔 또 자면 또 춥더라고요. 그렇죠. 찬바람 들어와가지고. 예. 우리 저 증시에도 이거 계절 효과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을은 보통 가을이 보통 이제 8월 증시가 좀 안 좋고. 예. 제가 알기로는 9, 10월은 그렇게 나빴던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계절 효과가 강한 거는 1월 같아요. 그렇긴 1월 하죠. 증시는 거의 좋았던 것 같아요. 예. 항상 보면. 그런가요? 예. 올 가을은 좀 좋아야 될 텐데. 네. 예.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하고 본격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그 증시 같은 게 이제 8월 말을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좀 2주째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분위기는 어쨌든 좀 그 최근에 중국 부동산 리스크, 미국의 금리, 이 두 가지가 사실 괴롭혔는데, 이번 주는 또 반대로 갔어요. 이게. 예. 금리 빠지고, 부동산 부양책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는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요 뉴스들 중에서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좀 끝나고, 사실 연준의장이 별 얘기 안 한 게 오히려 이게 호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불확실성 해소됐고, 다만 좀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 간 거는 크게 성과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기대를 잣뜩 했는데 약간 예. 입장 차이가 확인된 확연히 드러난 것 같아요. 예, 반도체는 예.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G20도 뭐 불참하겠다고 나오니까 예. 예,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좀 아쉬웠고 그리고 미국의 이번 주에 이제 고용지표들이 좀 일부 나왔었는데 좀 예상보다 안 좋았었죠. 그게 오히려 이제 금리에는 도움을 좀 줬던 것 같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인지세, 증권거래세도 인하를 해주고, 예. 여러 가지 부동산 부양책도 나오면서. 인지세는 이제 정치부양책이라고 예, 하겠죠. 예, 정치부양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부양 의지가 있는 거니까 좋게 작용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8월 수출입 데이터도 나왔는데, 8월 달 수출 데이터가, 물론 아직도 마이너스인데, 한 자릿수로 역성장폭이 줄어들었어요. 이 점도 일단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은 이재용 회장의 말 한마디에 로봇주들이 예. 엄청난 목요일 날 뭐 상한가도 예. 나오고 했죠. 뭐 반도체 공장에 로봇 투입해서 무인화하겠다. 네. 이 발언이 이제 호재로 작용했고 자율주행 이슈가 좀 있어. 자율주행도 강했고 그렇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테마주들 있죠. 뭐 초전도체, 맥신, 양자 예. 뭐 이쪽은 빠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 순환매는 계속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번 주엔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 월말로 갈수록 8월과 다르게 좀 좋은 분위기로 예, 좀 바뀌었다. 초보다는 월 네, 말이 월, 좋아지는 네, 훨씬 좋았다 예.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8월 ADP 민간 고용 증가를 보니까 이제 17만 7천 명 늘어나가지고 예상보다 좀 낮았고 또 7월 구인 건수도 882만 건. 또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저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연준이 긴축을 지속하거나 강화할 명분이 좀 사라지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가 된 셈이라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계속 얘기한 게 고용이 좀 둔화돼야 된다. 네. 계속 언급했잖아요. 그래야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좀 완화된 고용 지표는 당연히 증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급격히 꺾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침체 이슈까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의 고용은 좀 이제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데이터는 그건 것 같더라고요. 자발적 이직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발적 이직률이 이제 회사를 자기 스스로 그냥 나가는 거죠. 보통 그런 경우는 스카우트 제일 받거나 아니면 다른 데 옮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자발적 이직률이 높으면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대요. 아. 더 비싼 임금 갖고 옮기니까.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게 팬데믹 이전 과거 평균까지 떨어져 버렸대요. 아. 이직을 안 한다는 얘기. 예. 그러면 이제 고용시장이 그만큼 예전과 좀 안정이 된다. 예, 그럼 이제 이게 임금 상승률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구인 건수 둔화된 것도 있지만 자발적 이직률이 떨어진 게 오히려 좀 더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이 이런 부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파월 의장의 그 얘기대로 고용시장이 조금 한번 이번에 움직여준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한때 2년물이 5%를 넘었었는데 이제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일단 호재지만 다만 이게 뭐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이제 경기 꺾이나 아직은 그걸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고용이 조금씩 그 단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 5% 넘었던 게4.8% 정도로 내려왔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지금 4.1% 정도로 완화가 된것 같은데, 이제 이게 결국 증시에 영향이 크니까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저 개인적으로는 좀 고점은 나오지 않는다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금리가 급하게 꺾일 그 조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유가가 또 다시 오르더라고요. 예. 국제유가 또 오르고 있고, 물론 주거비나 이런 건 꺾이는 건 좋은데, 또 국제유가나 이런 원자재가 또 오르면 연준 입장에서는 함부로 또 금리나 페달 밟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금리가 일단 고점을 찍었다라고 좀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갔던 배경은 결국 그거거든요.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사실 그것도 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기가 예상보다 너무 좋았잖아요. 예.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 물가는 생각보다 여전히 좀 단단한 것 같고, 예, 특히 주거비도 꺾이는데 이게 느리게 꺾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했고, 또 연준 입장에서도 2% 물가 관리면 아직 멀었다. 자꾸 이러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좀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이 조건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지표가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고, 당연히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물가에 예. 영향, 그러니까 근원 물가에 영향을 좀줄것 같아요. 이 소비 쪽 예. 관련해가지고 서비스 물가라고 그러죠. 이쪽이 좀 영향을 좀 준다라면은 금리가 더 올릴 수가 있을까, 이 환경에서. 네. 이게 더 올라가려면요, 근원 물가가 확 튀든가, 아니면 경기가 또 정말 서프라이즈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금리는 일단 어느 정도 좀 고점은 찍고, 조금 이제 약간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 다만 이 금리를 확 다운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재료들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4분기는 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4분기에 학자금 대출 네. 상환 시작하고 초과저축 이제 아마 소진될 거거든요. 그 데이터가 소비에 영향을 진짜 줘서 데이터가 확 꺾이면 금리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시장 금리. 예, 예. 시장금리. 근데 아직은 그걸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고점 찍고 좀 당분간 한두 달 정도는 좀 완만하게 좀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 말하자면 시중 금리가 증시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도 네,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네. 올라가는 추세가 조금 꺾였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만한 변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에는 조금 이제 중립적으로 당분간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도 발표하고 했는데, 중국 경제 지표들은 보면 어떤가요? 아, 경제 지표가 썩 좋은 건 아니죠. 아닌데 뭐가 좀 바뀌곤 있어요. 뭐냐, 이번 8월 제조업 PMI가 49.7 나왔거든요. 50 이하니까 아직도 침체인데, 예. 예상이 49.2니까 예상보단 잘 나왔고, 지난달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미미하게나마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예. 조금씩 바닥에서.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그 안에 세부 지표인데, 신규 주문이 50을 넘었습니다. 아. 50.2. 그리고 생산이 지난달에 50.2에서 51.9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지난달에 7월이고 이제 네, 8월이겠죠. 예. 8월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생산과 주문, 그러니까 주문과 생산은 뭐냐면 수요를 의미하거든요. 제조업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지표를 보면.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러면 이거 우리 한국한테는 좋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PMI 전체 숫자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세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세부 데이터만 보면 한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림이 나왔다. 근데 이게 뭐 속도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완만하게나마 지금 제조업이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어쨌든 중국의 이제 제조업 경기 바닥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좀 기대감이 좀 있는데, 다만 중국의 서비스업 쪽은 조금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사는데 중국 서비스업은 약간 좀 둔화되는, 소비는 잘안 되고 있다는 예, 말이네요.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국 증시에는 사실 더 중요한 게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지금 중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되는 건 일단 호재로 봐야 되고, 거기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게 맞물리면 조금 더뭐 개월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중국 쪽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좀 볼수 있는 그런 좋은 데이터가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뭐 글로벌 환경은 약간 나아지는, 이제 네. 바닥을 찍고 나아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은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 거래량이 썩 좋지가 못하다, 뭐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아니면 또 앞으로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는 상황 전망도 나오는지 어떤가요, 이게?
이게 사실 그 거래대금이 일단 없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주도주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7월까지만 해도 2차전지 중심으로 너무나 뜨거운 주도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쏠리니까 거래대금이 폭발하는데, 근데 그런 거래대금이 계속 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증시가 과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거래대금 줄어들 땐 줄어들고, 또 오르면서 추세 상승 나올 땐 또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예. 지금은 추세 상승이 아니잖아요. 급락, 이제 최근에 좀 빠졌다가 이제 완만하게 반등하는 장인데, 아직은 추세를 돌린 게 아니고, 또 최근 장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는 뭐 로봇주 갔다가, 하루는 자율주행 갔다가, 그러니까 뭔가 주인은 없어요. 주인 없고, 2차 전지도 좀 최근에 시들시들하고, 반도체도 이제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좀 분위기는 좋았지만, 그 전까지 굉장히 답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연속성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장은요 계속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거래량이 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 뭐 문제 있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굉장히 지극히 저는 정상이다. 근데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신용장고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예탁금은 줄고 있거든요. 57조에서 지금 50조까지 좀 떨어졌는데 신용장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비투가 늘고 예.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시면 20조 나누기 50조에 보시면 예탁금 대비해서 40%예요. 예.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 보통 정상이 한 30% 초반 정도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예탁금이 줄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금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지수가 뭐 큰 변화 없으니까. 혹시 급락장이 만약에 오면 아. 어디선가 아니면 어떤 큰 기업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게 신용 반대매매가 나와서 예. 증시가 또 흔들려 버릴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래량 감소보다 약간 요 신용 잔고 올라가는 거. 예. 요게 조금 좀 그 부담스럽다. 뭐 최근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이제 많이 튀다가 조금 안정적이고 뭐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환율 상황이 바뀐 배경은 뭔가요? 근데 환율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달러가 제일 우선순위잖아요. 달러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달러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미국의 금리 정책,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이 두 가지인데 아시겠지만 미국의 긴축 계속 이어지면서 금리 올라갔고 네. 그리고 신흥국 경기 안 좋았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중국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달러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달러 당연히 강하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는 뭐 결국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흐름이었던 거죠. 근데 올해 좀 특징적인 게 이 8월 한 달을 보면요. 달러가 1.3% 올랐거든요. 네. 근데 엔화가 2.8% 빠졌고 위안이 2%, 원화가 3.8%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원화만 빠진 게 아니라 다 빠져버렸어요. 달러 제외하고는. 그만큼 달러로 그냥 모든 게 좀 집중이 됐고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일본 경기가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일본의 통화 정책이 아직은 큰 기조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좀 이번 달에 좀 빠졌거든요. 8월에.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빠지면 이것도 달러에 영향을 줍니다. 달러는 더 강해져요. 예. 네. 이 부분도 우리나라 원안에는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또 8월 전체 데이터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수출 데이터 보니까 이제 한 자릿수로 감소했는데 8월 20일까지는 마이너스 한 15, 1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아, 수출 아직도 안 좋구나. 뭐 이런 이제 부담감 이런 것들까지 겹쳐지면서 계속 좀 원화에 부정적으로 네.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어쨌든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안 좋았지만 갑자기 8월 말에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예. 근데 제 말씀을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면 지금 중국 경기 갑자기 좀 부양책 나오고 살아나고 미국 금리 꺾이고 이러니까 달러도 실제 조금 완화되고 우리나라 원화도 1340원에서 1320원 예. 밑으로까지 한번 내려갔는데 다만 이제 1300원을 깨야 의미가 있을 텐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만 이제 1340원을 고점으로 해서 좀 안정감 찾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나 중국의 흐름을 경기 봤을 때는 환율이 뭐 여기서 다시 막 위를 뚫을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좀 당분간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도 있다면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자,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투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한 업종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좋은 흐름,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뭐 전망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이번 주에 좀 강했던 섹터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가올 확실한 미래 기업들 있잖아요, 산업.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AI, 그 다음에 로봇, 네. 자율주행차 이쪽이거든요. 이쪽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가 사실 이제 2차 전지도 굉장히 꿈을 먹고 사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들 업종이 움직였는데 이게 단발성 같지는 않아요. 또 로봇주들도 이재용 회장의 의견을 보면 굉장히 진심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쪽으로 좀 돈이 몰렸는데, 이게 그냥 뭐 이번 주에 오르고 끝날 이슈보다는 다음 주까지도 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AI, 뭐 AI 이제 챗봇 관련주라 그러죠. 보통 예. AI 챗봇, 로봇, 자율주행차 이쪽은 계속해서 좀 좋은 분위기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볼만한 게 여기에 또 관련된 게 이제 반도체인데, 그동안 보면 반도체 이제 후공정이 좀 강했었잖아요. 그랬죠.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근데 이번 주에 반도체 장비, 반도체 네. 장비주 중에서는 물론 한미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좀 전공정이 많아요.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번 주에 좀 괜찮았어요. 조금씩 분위기가 움직였네요.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중국 부양책 얘기도 나오고 삼성이 좀 움직였다는 측면을 보면 단발성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낸드 가격도 좀 올랐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도 조금 다음 주까지도 더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다음 주는 AI, 뭐 로봇, 자율주행차, 반도체 장비 한번 계속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월이 됐으니까 배당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가는 시기가 됐는데, 이 뭐랄까 주가 상승률도 높고 배당도 좀 많이 주는, 말하자면 이 또랑치고 가재 잡는 네. 이런 종목들이 좀 있을까 궁금한데 정리가 되겠습니까? 찾아보시면 있긴 있습니다. 금융과 비금융으로 좀 나눠보면, 금융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방은행주들 있죠. 뭐 예. BGB나 JB금융, 여기가 기본적으로 한 7에서 9%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많이 주는데 올해 은행주 안 좋았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탁회사 있잖아요. 한국자산신탁. 예. 이런 데도 원래 배당 많이 주는데 부동산 경기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눌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자산신탁이 한 7% 정도 배당 예. 나오고, 보험주도 괜찮은데 보험주에선 그 삼성화재 중에서 우선주가 예. 한 7% 정도 배당 주는데, 이들 기업도 공통적으로 다들 좀 주가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상승할 예지가 있다. 네, 뭐 또 배당 시즌 다가온다면 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배당주는 여름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미리 뭐 또 연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근데 비금융 쪽에서는 몇 개만 말씀드리면 HD현대 예. 지주회사, 여기가 7.9% 정도 예. 나오고, 종합상사주 중에서 LX인터가 요새 좀 주가 빠져가지고요. 요게 7.4%. 그리고 KT가 6% 정도 나오고, 제일기획이 이제 광고회사죠. 6%. 기아도 요새 주가 좀 빠져가지고요. 배당 수익률이 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화학회사 중에 TKG 휴캠스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6%.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주가도 눌려있고, 배당 수익률도 좋고, 뭐 워낙 또 돈 잘 버는 기업들이니까 좀 안정적이라서 이 기업들 한번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시간 됐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울투자증권의 최광식 오지훈 연구원님이 방산주 보고서를 좀 쓰셨어요. 그래서 K방산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이 무기 얘기하면 참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백투더 베이직이라면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실 방산 역사의 작년이 한 획을 그어버렸잖아요. 폴란드에 수출하는 건 엄청난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재평가 받았는데, 요새는 방산주가 좀 시들시들합니다. 또. 올해는 큰 예, 이슈가 좀 없어가지고 수출은 없었던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좀 주가도 좀 부진한 상태지만, 그래도 이 최강식 연구원님 의견은 계속해서 좀 비중을 늘려가자는 그런 의기고, 여기서 담은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그 방산 회사들 중에서 이제 무기 있잖아요. 무기 좀 공부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K방산 무기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서 좀 소개할 것들은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7개 정도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KF-21 보람의 전투기. 예. 초음속 전투기죠. 그래서 고성능의 이제 전투기인데, 이게 2014년에 체계 개발 기본 계약 이제 승인을 해가지고 8조 원 규모로 시작을 해서 2013년 5월 16일 날 이제 시험 비행을 지나고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초도 양산 계약 체결해서 생산이 이제 들어가나 봐요. 원래 이게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인데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주나 봐요. 예. 이게 좀 주겠죠, 언젠가.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대금을 입금하면 인도네시아는 바로 또 수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다올투자증권의 최강시 연구원님은 뭐 다른 걸 떠나서 KF-21, 그러니까 엄청난 초음속 전투기잖아요. 이거를 양산하는 거 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방산의 정말 역사적인 사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여기 들어가는 이제 미사일 있죠. 예. 미사일을 철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밑에 달아가지고 이제 그 쏴서 이제 격추시키는 건데, 이 요거는 어쨌든 FA-50이라는 이제 경 공격기 따로 있거든요. 거기도 앞으로 탑재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요게 이제 LIG 넥스온이 체계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경쟁 제품보다 좀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보시면 되겠고, 레이더도 중요해요. AESA라는 레이더가 있는데, 요거를 그 하나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체계 개발 착수를 해가지고요. 예, 지금 시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쪽에서 관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의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자사 소프트웨어에 좀 결합을 하고 싶다. 이런 좀 그 계획을 좀 발표했다고 하니까 레이더 쪽도 괜찮고, 네 번째가 경무장 헬기. 예, 흔히 뭐 아파치 코브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형으로 만든 이제 헬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그 공격형 탱크 잡는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청검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미사일, 예, 탱크 잡는 미사일인데 이것도 새롭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천궁2는 아까 제가 한국형 삼축재계 그 예산이 좀 있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궁2가 이제 거기 들어가는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선제 타격, 네. 중간에 오면 요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 먼저 받았으면 예, 보복. 예, 보복하고. 예. 요 세 가지 들어가는 이제 미사일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미사일들이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LAMD라 그래가지고 북한이 장사정포를 우리 수도권에 아마 겨냥하고 있는 거 아마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거 우리가 이제 겨냥해주는 그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저궤도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는 L3이라 그래가지고 고궤도로 그러네요. 저 위쪽으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거 예.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천무인데, 천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의 갱도기지 파괴하는 용도고요. 마지막이 현무. 현무는 북한의 뭐 핵실험 하는 그런 쪽 있잖아요. 예. 거기 지하 100m까지 지하시설 파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보고서에 정말 자세히 담겨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그냥 해드린 거고, 요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또 무기를 책임질 예. 짊어진 신무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전략은 뭐냐면, 주간 재미없지만 25년 6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래요. 그래서 그때 실적 가져와서 펄을 계산하면 6배 8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좋아지는 건 명확하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 부진할 때 조금씩 담아가자. 그러니까 중장기적 시각에서 미리 담아가자. 네,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부진할 때 좀 담아야지. 예. 또 막 올라갈 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약간 지금 소강국면이거든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좀 선호하는 거는 두 종목, LIG 넥스온하고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온은 상승 여력이 좀 커서 저평가돼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아까 말씀드린 KF-21 보람의 전투기. 네. 요 부분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요 두 개를 선호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라고 봐야 될까요? 아, 그거는 분명한 거는 일단 가치주가 좋겠죠, 당연히. 가치주가 좋은데 주가 떨어